4위 압도적인 존재감의 신차들이 국내 출시를 두들기며 주목받습니다. 국산차는 물론 경쟁 모델 모두를 압살하는 디자인과 강렬한 파워트레인, 기존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해진 가격이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어떤 괴물들이고 왜 국내 소비자가 주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MC Sierra EV입니다.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GMC의 첫 전기 픽업 트럭으로 해외에선 1,000만 원 이상 저렴해진 가격이 공개돼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GM의 얼티엄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전장 5,890mm, 휠베이스 3,756mm의 대형급 트럭입니다. 공차 중량은 팰리세이드의 2배인 약 4톤에 배터리 무게만 약 1.3톤에 달하죠. 전면부에 검게 칠해진 엠블럼과 그릴은 마치 내연기관인 것처럼 연출했으며 그 좌우로는 기역자로 꺾인 거대한 램프가 아주 강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헤드램프가 아닌 통짜 면발광 DRL인데요. 진짜 헤드램프는 그 아래 범퍼부에 조그만하게 숨어있는 안개등인 척하는 이 사각 램프이며 후드 내부엔 E트렁크라 부르는 압도적인 크기의 프렁크가 마련됐죠. 측면부는 짧은 프론트 오버행이 전기차다운 탄탄한 비율을 만들어주고 각진 휠하우스 주변과 차체 하단은 검은 하이그로시 클래딩으로 마감돼 고급스럽네요. 무려 24인치의 공기 역학 최적화 휠을 탑재하고 있는데 에어라이드 에어 서스펜션으로 지상고를 51mm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기역자로 꺾인 테일램프는 마치 로봇 같은 첨단의 맛을 주며 GM 특유의 멀티프로 테일 게이트가 탑재됐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열리고 또 꺾여 의자로 변하기도 하고 더 긴 짐을 실을 수도 있죠. 이에 이어 2열을 접고 적재한 사이를 여는, 원한다면 유리창까지 없애는 멀티프로 미드게이트 기능이 더해져 더 많은 확장성을 부여합니다. 기본 적재 길이는 180cm지만 최대 무려 3.3m까지 늘려 긴 짐을 실을 수 있네요. 최대 탑재 하중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658kg에 달합니다. 실내는 고급 소재와 크롬 라인, 대형 디스플레이 등으로 첨단의 맛까지 잘 섞었는데요.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보이며 16.8인치 대형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저세상 비주얼과 함께 깔끔한 UI를 뽐냅니다. 컬럼식 기어 노브가 적용됐으며 보스 오디오가 돋보이죠. 2열 공간 역시 널찍해 5인이 여유롭게 탈 수 있네요. 재원의 경우 초기보다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는데요. 기본이 듀얼 모터 4륜 구동이며 764마력, 108.4kgm 토크의 힘으로 제로백은 4.5초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00kWh로 주행거리는 국내 인증 기준 예상 580km에 달하는데요. 3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800V 시스템까지 투입돼 10분 만에 최대 16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견인력 역시 공개 초반보다 늘어난 4.5톤에 달하죠. 이 밖에 후륜 조향, 그리고 크랩 워킹 등 EV만의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미 우선으로 올 여름 고객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보다 1,200만 원 이상 저렴해진 한화 약 1억 3,8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국내 출시는 미정이지만 1억에 가까운 시에라가 완판 행진 중이고 한국 GM 로베르토 램펠 전 사장은 한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GMC 전기차의 확대를 언급했으며 애초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만큼 시에라 EV의 국내 출시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상당하죠. 두 번째는 실버라도 EV입니다. 한창 미뤄지던 출시 시기가 드디어 도래해 생산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시에라 EV와 비슷한 무려 5,920mm의 전장이며 휠베이스는 시에라보다 5cm 정도 짧은 3,700mm의 트럭입니다. 시에라 EV와 같은 얼티엄 BT1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고 근육질과 유려함, 그 사이 어딘가를 차지한 디자인이죠. 전면부엔 현대차부터 쉐보레까지 애용하는 일자 DRL이 보이고 이와 자연스레 합쳐진 보타이 엠블럼이 빛을 냅니다. 역시나 분리형 헤드램프가 보이죠. 툭 튀어나온 후드 내부엔 역시 방수 프렁크가 마련된대요. 무려 3.7m의 휠베이스는 모닝의 전장보다도 10cm 긴 길이를 보여주며 검게 칠해진 루프와 상당히 누운 전면유리, 상어의 지느러미처럼 솟은 C필러가 재미있죠. 24인치의 공기역학 최적화 휠이 눈에 띄고 휠하우스는 검은 하이그로시 클래딩으로 감싸졌습니다. 후면부에선 갈라지는 듯한 테일램프가 기계적인 맛을 내며 거대한 적재함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총 1803mm의 길이로 굉장히 여유롭고 시에라보단 좀 낮은 590kg의 적재 능력을 뽐내는데 역시나 멀티플렉스 미드게이트 기능을 추가한다면 최대 3.3m에 달하는 길다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실내는 시에라보다 조금 덜 럭셔리하지만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됐는데요. 11인치 대형 클러스터와 17.7인치에 달하는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화려한 UI를 선보이고 디스플레이 상단의 물리 노브는 볼륨 조절 기능을 해 직관적입니다.
칼럼식 기어봉, 넓은 2열 공간, 대형 글라스 루프 등이 채택됐고 AC 플러그를 포함한 10개의 콘센트가 차체에 배치돼 풍부한 V2L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원은 시에라와 같은 200kWh의 배터리를 장착하며 4륜 구동 시스템과 함께 754마력, 최대 토크 108.5kgm, 제로백은 4.5초를 달성하는데요. 1회 완충 시 국내 인증에서 약 640km는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50kW급 초고속 충전 역시 지원하기에 10분 충전으로 150km 이상을 주행 가능합니다. 견인력은 최대 4536kg에 달하죠. 이 밖에 후륜 조향 시스템과 50mm의 지상고 조절을 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됐네요. 현재 퍼스트 에디션을 필두로 본격적인 생산에 도입했는데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출시한다 밝혔고 최근 준대형 SUV 캐딜락 리리까지 성황리에 국내 출시했으며 1억에 가까운 프리미엄 트럭 GMC 드날리의 국내 시장 성공에 따라 이 실버라도 EV의 국내 출시도 가시권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풀옵션 퍼스트 에디션은 한화 약 1억 2천만 원대를 선보였기에 국내에 들어온다면 적당한 옵션과 함께 1억 전후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GM의 주력 전기 픽업 두 종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상품성과 가격대라면 국내에서 성공할 만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